저쪽에서 혼자 네. 너무 네. 약간 뭐라 그럴까 네. 약간 지친 듯이 걸어오셔가지고 아 배가 고파가지고 아 식사 아, 오늘 몇 시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오늘 10시부터 아 아니 식사는 네. 혼자 이렇게 하러 가셨어요? 네 거의 혼자 먹어요. 어 왜 동료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 파크 안에서도 매표소가 또 있거든요. 아. 시간이 안 맞아서 거의 혼자 먹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6월 달부터 일해서 지금 6월이니까 아 거의 한 1년 돼가지고 아 6개월 아, 놀이공원에서 일하면 왠지 모르게 네. 좀 덜 힘들 것 같고 아, 같이 피곤해도 네. 심리적으로 예. 손님들께서 추억 쌓으려고 오시고 손님 약간 특별한 날에 에버랜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그런 기억에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좋은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근데 뭐가 네. 되게 기분 좋냐면 저희도 티켓을 사잖아요. 어릴 적에 그러면 그 티켓 부스 안에 있는 그 그 당시만 해도 누나죠 누나 누나리 오늘 하루도 되게 재밌게 보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때 왔었는데 있었거든요. 오. 그때 일하시는 캐스트 분이 엄청 친절하게 해줘서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게 아, 그래요. 그분이 저렇게 친절해서 나도 저렇게 무슨 일해보고 싶다 해서 이 안에 있으면서 좀 네. 가장 뭐 재미있다고 할까요? 일하시면서 좀 그때는 언제가 좀 제일 재밌으세요? 퇴근할 때 네 퇴근할 때 마찬가지구나. 네. 놀이공원에 근무하든 네. 어디든. 제일 즐거울 때, 때는 퇴근할 때. 때. 어. 아니 그 놀이공원 아까도 네. 10시에 왔는데 아까 처음 만난 분 손님들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평일이고 아침 일찍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4월달은 성수기여가지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아 이게 요런 꿀팁을 좀 우리가 얻어가죠. 아, 놀이공원 네. 오려면 언제가 좀 이렇게 가장 좋다, 좋습니까? 좋다. 아, 이거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도 봄이나 가을 시즌 많이 계셔가지고 네. 여름이나 겨울쯤에 오시면은 별로 안 돼요. 아, 한여름에? 네. 아, 그때. 네. 제가 네. 저희 매형이나 네. 놀이기구 너무 타고 싶어서 한 겨울에 매형이 가면 없다. 패딩 입고 왔어요. 진짜 타다가 얼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굴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저런 날 어떻게 돌아다녀 하는 네. 날 오시면 네. 없어요. 요일로 따졌을 때는 월요일? 일주일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금토일 같은 경우는 휴무 날이랑 휴일이기 때문에 많으시고 하루 딱 좀 찍어주세요. 월 오시면 화요일? 화요일에 제일 없으신 것 같아요. 월요일보다 오히려 화요일이요? 네. 왜요? 월요일은 손님들이 약간 없으시겠지?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니까 없겠지? 아, 이게 또 야, 이게 재밌구나. 월요일은 없겠지? 네. 하고 오는데 있지롱! 있지롱! 네. 되게 많지롱! 많지롱! 네. 오래 기다려야 되지롱! 그래서 화요일이다. 네. 우리도 화요일 날 방송을 하잖아요. 맞아요. 화요일 좋습니다. 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줄 안 서도 되니까 화요일 좋아. 화요일은 줄 안 서도 되니까. 놀이공원은 언제가 제일 좋으냐? 화요일! 그러니까 한여름 뜨거운 화요일, 한겨울 화요일. 추운 화요일. 네. 네. 어떤 게 좀 제일 힘든가요? 부산에서 일하면 할인되는 게 없으신 손님 오실 때? 그러실 때? 네, 와, 그러실 때? 이게 네. 할인이 네, 네. 이게 또 해드리고 그렇지. 싶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법을 잘 모를 때 네, 네, 아, 그렇죠. 이게 내가 뭐 전체적으로 네.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네, 네. 예전에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진짜 좀 없는 살림에 오셔서 이렇게 막 1,000원짜리만 가득 모아서 이렇게 네. 내셨다거나 뭐 이렇게 좀 혹시 감동적인 이야기? 네, 감동적인 네, 이야기? 그런 일은 따로 없었어요. 해요.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아, 자기가 네. 에피소드를 이렇게 네. 만들어가면 어떡 해요? 동전을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티켓값을 냈다거나 네, 없었습니다. 네, 네. 아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어르신들 나이 또 오시면은 잠깐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갔다 나올 건데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뭐 어르신들이 네. 뭐 놀이기구를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그렇죠. 타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여기가 경치가 좋고 네. 산책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안에만 들어가서 그냥 보고만 나올 건데 아, 아 그거 얘기할 때 참 죄송 미안한 네네. 마음이 드시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은 잠깐 들어가시는 거여도 티켓을 끊어주셔야 이용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 물어보시고 네, 들으시면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계셔가지고 아 네. 그럴 땐 좀 아쉽네요. 네. 캐스트님은 지금 현재 기숙사 생활하시나요? 네, 기숙사. 아 기숙사 생활하시네. 아~ 뭐 여기 그 뭐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 안에서 뭐 연애를 뭐 못하면 아 예 네 3개월 안에
연애를 못하면은 네 욕이어가지고. 아. 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안에서 네. 이 연애들을 많이 이렇게 네, 하시나요? 아무래도 또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연애하는 편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실례지만 지금? 저는 없어요. 아, 네. 없으시고? 네. 어. 저는 없어요. 네. 네. 9개월? 네, 저는 네. 아, 왜냐면 지금? 네. 저는 네. 네. 안 사귀는 거 그래. 아, 네. 아 그렇지 뭐 내가 안 사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저희가 공통적으로 오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네. 근데 나한테 한 가지 능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초능력 같은 거죠? 네. 어떤 능력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영 씨가 바라는 초능력.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세니까요. 출근을 안 해도 돈이 알아서 나오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금전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있는 거야. 건강을 잃지 않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 행복이지. 시간을 돌리는 거. 침대에 누우면은 막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약간 후회되는 게 약간 철없는 시절에 엄마한테 막 막대한 게 조금 후회가 돼가지고. 우항이 이동 수능력 갖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기숙사 생활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동생도 이제 야자 처음 해가지고 고1 됐는데 내가 맨날 엉덩이 아프다고 하는데 엉덩이 맞춰주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수빈아 보고 싶어요. 지영 씨가 바라는 초능력. 시간 조절하는 거. 시간 조절. 어떻게 조절을 하고 싶으세요? 퇴근할 때로 돌리고 싶어요. 아, 네, 무조건 시간을? 네, 빨리. 네. 눈 뜨자마자 퇴근으로? 퇴근으로, 네. 아, 그러니까 짱이다, 하루 짱이다. 시간을 짱이다. 아, 네. 와, 짱이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좀 길게 쓰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 아닐까요? 네. 쉬는 시간은 길게, 네. 일하는 시간은 짧게. 그럼 전체적으로 네. 들어봤을 때는 일이 하기 싫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막상 하기 전에는, 네. 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예.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식사는 뭘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도 맛집이 있나요? 사원 식당이 있는데 정말 맛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맛있어요. 거기 외부에는 출입이 안 되죠? 외부에는 출입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낸다 하면 혹시나 해서. 아직. 예. 뭐 제가 두 분 정도는 사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도 예. 마음은 감사한데 지금 자기야. 네네네. 지금 아직 우리가 식사할 시간이 아니에요. 아, 좀 더 있어야지. 네네. 아니 그 저기 판다를 사육하고 계시는 사육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사육사가 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겁니까? 얼마 안 됐어요. 32년 차. 많이 되신 거잖아요. 거의 회식 때 하는 멘트거든요. 아, 나 얼마 안 됐습니다. 32년 됐어요. 이거 뵌 적 있어요. 언제요? TV에 나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힘제 물이 붙은 순간 난 최면을 걸게. 레서. 아바오 아바오. 아바오 아바오. TV에 나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많이 나갔죠. 아, 그러시구나. 언제 뵀어요? 제가 애기 판다가 처음 왔을 때 네. 받으신 분이 강철현 사육사님 아니십니까? 네, 제가 중국에 가서 맞아. 애기 판다랑 친해진 다음에 데리고 왔죠. 아니, 그래서. 이게 얘기 난 김에 판다가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또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육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판다는 양파보다도 더 신기한 동물이에요. 대나무만 먹고 살지만 사실은 육식동물이고 네? 육식동물이요. 대나무를 먹는데 어떻게 육식동물이에요? 이 친구들은 육식동물의 신체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대나무를 먹어요? 진화 과정에서 대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영양분을 얻기가 힘들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나무를 먹는 거구나. 네. 아마 조세호 씨보다 먹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거예요. 그래요? 네. 회식 멘트를 많이 하시네. 사육사님께서 회식 좋아하십시오. 조금과 상당히 네. 회식에 네. 예. 근데 굉장히 특화돼 있는 어우러지게 좀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식사들 많이들 하러 가.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우리 강철현 사육사님. 반갑습니다. 예.
잘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 분. 아 그래? 아. 자기야. 네. 아 근데 네. 사육사님이 너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사육사님은 요즘 그 가장 큰 고민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동물원에 사육사로 있으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판다 번식을 시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기 판다를 볼 수 있게 해보고 싶어요. 아, 잠깐만. 진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기 판다를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300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국내에 판다가 몇 마리나 있나요? 두 마리 있습니다. 그때 봤던 그 친구들밖에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어른이 됐다고 보고 성성숙이 됐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다 당사자들보다 네. 사육사님이 노력을 더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두 분이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5월 14일까지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일단 작년 계산으로 하면 이틀 남은 건데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호르몬은 그때부터는 발정이 시작되면 거의 매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바오 발정기 때는 어차피 밖에 나가 있잖아. 가림판을 바로 제거할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전시 운영을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리 이제 그 베테랑 사육사라 하시더라도 네. 암수를 성사시키는 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판다들은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다가 딱 번식기 때 그때만 이제 암수가 만나는데 네. 그 아이바오 러바오라는 친구들도 네. 서로 못 보게 했다가 그때 번식기가 되면 암수가 딱 만나서 서로를 많이 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아 서로가 보고, 네, 보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 네. 굉장히 표현이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서로가 서로를 원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두 분이 좀 약간 그런 기류가 좀 성성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어요? 네. 암컷 아이바오라는 친구의 냄새를 수컷에게 의도적으로 좀 맡게 해준다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더라고요. 암컷과 수컷이 살고 있는 우리를 네. 바꿔요. 사육사세요? 어느 동물원에 근무하셨어요? 설마 그냥 근처에서? 거의 동물원에 근무하신. 제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암컷이 수컷에게 익숙하기 위해서는 수컷이 살던 방에 그렇죠. 암컷을 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분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판다 두 분에게? 네, 한 분씩. 판다에게 무슨 편지죠? 아 이거 한번 해줘. 아이바오 러바오 판다 친구들 같이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 앞으로 4월 21일이 되면 딱 3년이 되는데 둘 사이에 2세가 태어나서 지금은 내가 판다 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이제 판다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역시 네. 예, 아무래도 이게 그 판다가 꼭 좀 2세를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 네. 뉴스를 통해서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네, 뉴스를 보시다가 판다가 번식이 됐다 그러면 네. 강철원 사육사가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 내셨구나. 네. 뭔가 제가 사고 친 건 아니고 아이바오 러바오가 네. 사고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에게 능력이 하나 추가가 된다면 어떤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초능력도 좋고 뭐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근데 굉장히 따뜻하네요. 어떤 걸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동물이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걸 캐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정말 답답할 때거든요. 동물도 그 당시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예를 들어서. 근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그런 걸 좀 알아주고 싶을 때. 네. 혹시 이렇게 같이 지내던 동물이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사육사들은 키웠던 동물은 사실은 동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네.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물도 많이 나고 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억나는 동물들도 있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오랑우탕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복동이라고 하는 친구들, 복동. 그 친구가 갈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32년을 사육사로서 동물을 돌봤다면 동물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추억을 저한테 줬거든요. 사실은 그 추억을 저는 먹고 사는 거고. 우리가 동물원에 와서 이제 동물을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야생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들에게는 가장 그렇죠. 예,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육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예. 저는 사람들로부터 동물들이 살 공간을 사실은 다 빼앗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동물들이 설 땅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동물들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야생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참고로 해서 동물을 관리하는데 네, 역정을 둘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가둔다는 것보다도 인간과 동물이 좀 함께 살 수 있는, 네, 네. 예, 공존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 저희가 그 유키선더 블록이라고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 100만 원을 드려요. 아, 예, 본 적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그 조세호 씨 의자 부러질 때. 아, 예. 아, 네네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유키즈? 예스. 예스. 작년에 가장 많은? 작년에 가장 많은. 작년에 가장 많은. 자,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작년에 가장 많은 신생아의 이름은 남자는 서준, 여자는 지안이었습니다. 다음 중 출생신고 시 등록이 불가능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성을 제외한 5자의 이름, 2번 한글과 한자가 섞인 이름, 3번 부모의 이름과 같은 이름, 4번 이름을 결정 못해 공란으로 비워둔 이름. 자, 객관식입니다. 이름을 결정 못해서 공란으로 비워둔 이름? 4번. 네. 왜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면, 이름이 결정이 안 됐다면 등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등록할 수 없다? 네네. 자, 정답은요. 만약에 맞추시면 100만 원. 우리 100만 원을 받으면 아내에게 오븐 기계를 사주고 싶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아, 부모의 이름과 같은. 그러면 안, 이게 등록이 안 된대요. 아쉽습니다. 네네. 자, 그러나 뭐 네.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이라고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네. 오, 따뜻하네요. 굉장히 뜨거워요. 네. 이게 좀 햇빛에 있으면. 햇빛에 있어서 좀 따뜻해졌어. 자, 어이 뜨끈뜨끈하네요, 진짜. 아, 뜨끈뜨끈한 선물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뭐가 나올까요? 좋은 거. 어? 이게 뭐예요? 엘프 이어폰이 뭡니까? 엘프 이어폰? 뭐야? 어디서 이렇게 바로바로 오세요? 아, 직접 뭐 한번 뜯어보시죠. 네, 예, 엘프 이어. 아. 예. 이게. 아,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아,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아니,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아, 여기 딱이네요. 어떻게. 보기 좋은가요? 아, 이게 좀 떨어지고 막. 보기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네. 아니, 자녀분들 혹시. 예. 나이가. 아, 근데 저는 이 이어폰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이걸 어떻게. 아, 이걸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게 딱 걸어서. 이렇게 딱. 아. 네. 요겁니다. 아. 아. 조세호 씨한테 너무 잘 어울리네. 그래도 선생님 거. 네. 자, 여기 저 또 판다가 진짜 꼭 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원해서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